안녕하세요. 2분 30초 동안 설명하는 제트. 와이입니다. 제트님, 오늘은 무엇을 설명해 주시나요? 네, 오늘은 양날 리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양날 리퍼는 어떻게 사용하면 되나요? 네. 일반적으로 리퍼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제품을 보시면, 이제 이쪽, 날이 여기가 꺾어져 있죠? 이 안쪽도 보시면 날이 꺾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날이 그러니까 삼각형 형태로 양옆에 균등하게 나와 있는 리퍼 종류를 보통 우리가 양날 리퍼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크기의 차이는 뭐냐면 요 공구의 어떤 재질의 차이인데 대체적으로 크기가 작으면 이제 좀 상대적으로 좀 무른 재질을 자를 때 쓰시면 되고요. 이렇게 좀 어른 손에 들어가는 이런 대형, 이도 대형은 아니지만 한 중대형 리퍼들은 강선 리퍼라고 해서 굵은 구리선이나 철사를 자르는 용도로 쓰게 됩니다. 혹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네. 아무래도 단단한 재료를 자르는 리퍼다 보니까 자르실 때 이렇게 힘을 줄 텐데 이렇게 부품이 날아갑니다. 하기 때문에 자르실 때 반드시 부품이 뭐 사람 뭐 눈이라든가 아니면 전자기기 같은데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이 양날 리퍼로 자르는 구리선이나 구리판을 사용하는 경우는 이 자른 면에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손 갖다 잡고, 이게 보시면, 양날 리퍼기 때문에 이 잘린 단면이 이렇게 뭐라고 하나, 이렇게 날 모양대로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걸 알고 전자회로에 써야 됩니다. 구리판 경우도 잘 보면, 잘린 면 기준으로 이렇게 날 모양대로 여기가 이렇게 눌렸다고 해야 되나요? 여기 눌린 흔적이 있을 텐데 이런 형상들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일반 전기업이라든가 무슨 건설 현장에서는 상관이 없겠지만 여기 전자회로는 이런 거를 솔더링에다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끝쪽 모양이 좀 눌린다, 눌리는 게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네, 그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